갑자기 확 등장을. 야, 재밌었겠네요. 무더운 여름밤을 후끈 달아오르게 만든 남자들이 거리에 떴습니다. 거친 남자에서 자유분방한 노는 오빠들로 돌아온 소피스. 매력 만점 비스트와 함께하는 유쾌한 거리 습격 게릴라 데이트 지금 시작합니다. 일단 비스트 오늘 촬영 당일에 가요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했어요. 어땠어요 기분이? 되게 좋죠 당연히.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은 일이고. 근데 저희는 저 사이에서 애용하지 않아요. 자, 수많은 인파 보이시죠? 요즘 비스트 인기가 이 정도입니다. 잠깐만, 음악 나오는데 비스트 댄스! 예, 정말 솔직한 막춤 클럽 앞입니다, 이곳은. 클럽 갈까요, 클럽? 오셨어요? 괜찮아요. 동훈 씨가 제일, 예? 제일 좋아. 진심을 읽었어요. 여섯 분 중에 몸 제일 좋은 멤버가 누굽니까? 궁금합니다. 김현 씨, 식스팩은 뭐 여전히 있으시고? 아, 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살짝 식스팩 만져볼 수 있는 기회.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또 만져보는 게만져보거든요. 네? 자, 식스팩을 만지러가 아니고 밴드를 만나러 자리를 옮겨서 즉석 거리 팬미팅을 진행해봤습니다. 오랜만이죠. 오랜만이에요. 기광 씨의 식스팩 간절히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왜냐면 이분 표정이 굉장히 간절했어요. 나에게 비스트란 네모다. 남자다. 그렇죠, 남자죠 비스트. 가장 좋아하는 멤버. 아, 윤두정 씨. 어라, 기광 씨 식스팩은 간절히 원한 게 아닌가봐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광 씨 식스팩을 확인하는데. 어때요? 잠시만요. 예. 망했대. 이분 방송을 만들어 가세요. 감사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멤버는 윤두정. 괜찮아요. 식스팩이 살아 있어요. 재밌네요, 저거. 자, 이번에는 현승 씨와 함께 듀엣 무대를 펼칠 분을 찾았습니다. 진짜 트러블 메이커다. 우와. 우와. 아, 저 근데 이거 나오면 안 되는데. 아빠 몰래 한 머리라. 아, 괜찮아요. 예. 아버지에게 그냥 용서. 이건 어떻게 들어가요? 아, 진짜 죄송합니다. 10만 원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다시는 이런 머리 안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섹시하게 가야 돼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쭉 받아주시면 돼요. 네 입술. 아, 이 여자분이 보기와 다르게 굉장히 부끄러워하죠? 한 번 더! 그냥 얼굴 안 돌려도 돼요? 얼굴 안 돌려도 돼요? 현승군이 오히려 당황했어요. 한번안 돌릴게요. 갈 때까지 가보세요, 한 번. 네 입술을 조금. 아유, 예, 제가 대신 사과하겠습니다. 기분이 어때요? 아, 아빠 정말 죄송하구나. 다시는 이런 모습 안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진 돌발 상황. 아, 동창이에요. 실제 상황입니다. 와. 아니, 고등학교 친구예요. 고등학교 친구. 깜짝 놀랐네. 인기는 많았어요? 네, 그렇죠. 인기가 많았고요. 바람둥이였습니까, 바람둥이? 네. 안 돼? 그건 안 돼요. 누가 사귀었던 사람이 있었나 보구나. 그럼요. 그렇구나. 예, 즉석 반갑다 친구야. 영원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자, 이번에 두준군이 팬을 10초 동안 업어준대요. 좀 어려워 보이는 분을 골라볼까요? 자, 어떤 팬을 업어볼까요? 와, 예. 때마침 한눈에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두준씨 너무 놀랬고요. 제가 업어요. 뭐, 아, 괜찮아요. 그러면은 당신이 준우씨를 업는 거예요. 거꾸로. 예, 거꾸로. 기꺼이 두준군을 업어준 프랑스 소녀. 아, 명장면이에요. 귀여워요. 여기까지 안전을 위해서. How do you feel? This was hard. 힘들어요. 아, 힘들어. 와. 노래는 못해요? 예, 끊고 매듭이 확실한 그녀까지 정말 팬들과 함께해서 더더욱 아름다운 밤입니다. 때로는 갑작스러운 만남이 더더욱 설레일 때가 있는데요. 솔직 담백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예쁜 소녀네요. 아,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길거리도 거닐고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랑 되게 에너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우와! 핫빙크! 우와! 우와! 예. 아, 근데 이거 정말 먹으면서 해도 돼요? 뭐예요? 아유, 물론이죠. 팥빙수예요? 아이고. 야, 이렇게 인터뷰에 집중을 안 하고 팥빙수에 집중을 합니다. 아, 예. 지금은 비타민이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형님이 생각하시기에 비스트는. 자, 동훈 군이 어떤 걸 물어보는데. 형님이 생각하시기에. 직원분이 그냥 나가셨어요. 땡! 아, 재밌네요. 살았다. 숙소에서도 이렇게 많이 드세요?
저희가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구나. 예. 밥을 맞습니다. 먹고 왔는데도 이래요. 예. 예. 여섯 분의 숙소 패션은 어떻습니까? 스탕머리에서 네, 숙소 패션 말씀드리면 팬티만 입고 있어요. 아, 맞습니다. 조금만 입고 있습니다. 팬티. 삼각, 사각 뭐 어떤 거? 거의 사각이고요. 아, 넓은 사각 아니면 타이트한 사각? 타이트. 타이트. 아우. 진짜 사소한 걸로 안 다툰 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네. 걸그룹과 친한 멤버 순으로 한번 가볼까요? 솔직히 저예요. 사회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누가 더 걸그룹과 친하냐? 사소한 걸로 다투고 있는 비스트를 보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장난스럽게 했는데 굉장히 진지하게 지금. 아, 민감하니까. 비스트는 사소한 걸로 다투지 않는다. 자, 1위는? 맞다 저요. 영준영 씨예요. 걸그룹과 친한 서열. 짠돌이 서열부터 일단 한번. 자, 짠돌이 순서 이번에는요. 준영 씨가 직접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1위가 과연 누굴까요? 3위까지는 괜찮고 1, 2. 본인을 남겨놨어요. 1위요? 김생래 씨 아닐까요? 본인을 남겨놨어요. 이기강 씨가 1위군요. 최고의 졸업사진을 뽑아주시면 됩니다. 이거 심각한 사람 너무 많다야. 최고의 졸업사진. 자, 스스로 다들 자신의 얼굴인데 왜 이렇게 본인들이 웃음을 못 참을까요? 제일 인생 중에 제일 못생긴 것 같아요. 아, 저 동물을 아니 분명히 어떻게 보면 잘생겼는데 제 동물 아니 한 10년 됐거든요. 뒤준분 뒤준분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뒤준분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 궁금합니다. 졸업사진이 어떻길래. 여러분들 지금 딱 깨. 자, 먼저 6위부터 공개합니다. 요석군 어릴 때도 굉장히 귀여웠어요. 5위 동훈군 젠틀하죠? 4위 현승군 똘똘해 보입니다. 문제는요, 이 세 사람 말고 나머지 세 사람. 시작합니다. 3위 용준형! 아니, 어때? 여행에서 밥 못해. 영원히 졸업해보면 남는 거기, 오고 그 당시에 여러분이 선택하신 거죠. 준영 씨가 2위를 뽑아. 도대체 무슨 사진이길래 이렇게 웃을까요? 이기강 씨냐? 정준이가 아니라 왜? 야, 야, 내가 쌍둥인데. 많은 분들 하네요. 솔직히.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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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상 막한가 봐요. 과연? 순박한 이 두 분 아이가 바로 남친돌 윤두준, 훈남 이기강 씨입니다. 호주 잡았나요, 기광 씨? 여러분들 귀엽지 않아요? 지방생분들은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이런 친구 있다고 무시하시면 안 돼요.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은 아주 희망을 주시네요. 이기강에게 이 포즈란 영탐정이죠, 뭐 그죠? 제가 과연 저 포즈를 왜 했을까요? 저 당시 얼짱각도죠? 안 나와서 그렇죠? 무릎에 손 올리고 있어요. 예, 무대에서 파워풀한 매너로 또 함께할 땐 장난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여섯 남자, 즐거움이 가득했던 비스트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